네, 이 척추는 골격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네. 신경 전달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텐데요. 오늘 이 척추 건강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볼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몸의 척추는 총 33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윗부분에는 저희 경추, 목뼈가 총 7마디가 있고요. 이는 C자 모양으로 앞으로 전만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등뼈, 즉 흉추가 12마디 위치해 있으며 경추와는 반대로 역 C자에 뒤로 후만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흉추는 주변의 늑골,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허리뼈, 즉 요추 5마디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어서 엉치뼈와 꼬리뼈가 각각 5마디, 4마디 이렇게 모두 붙어있는 상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또 키가 점점 준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이게 혹시 척추의 변형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 추간판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척추체 사이의 높이가 감소되어 외적으로 봤을 때 키가 줄어들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노년기 때는 골다공증에 의해서 추체 압박골절로 인해 허리가 앞으로 굽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네. 근육이 위축됨에 따라 척추가 전반적으로 후만 됨으로써 외적으로 봤을 때 키가 줄어들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세가 좋지 않다 보면 네. 키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의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척추가 건강해지려면 의자부터 치우고 일어나라라는 표현도 쓰곤 하는데요. 이렇게 자세가 척추 건강에 각기 미치는 영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세에 따른 디스크의 압력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저희가 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100이라고 한다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옆으로 누워 있거나 바르게 누워 있을 경우에는 50% 이하 정도의 압력이 전달되게 되는 상태입니다. 네. 반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는 30% 이상의 더 추간판의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저희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